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일단 이항 정리라고 하면 일단 내용 자체가 되게 어마어마한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딱 보면은 이게 무슨 소린가라는 느낌이 들 텐데 일단 한번 같이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PPT를 준비했는데 좀 전에 띄워봤더니 좀 되게 작더라고. 되게 작죠? 그래서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 봐봐. 전개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A 더하기 E 전체 제곱을 전개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 공식으로 이미 전개할 수 있지만 이걸 우리가 한땀한땀 전개하면은 이렇게 A 더하기 B, A 더하기 B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앞에 두 개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A 제곱을 만들었었고. 그죠? 맞아? 그 다음에 이렇게 A랑 B 곱해서 A, B를 만들었었고 B랑 A랑 곱해가지고 B, A를 만들었었고 B랑 B랑 곱해서 B 제곱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한 거를 이걸 전개했어요 라고 말을 했었었어. 그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는 얘가 몇 개 있어? 한 개 있어. 이런 애는 이거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이거 그냥 A, B로 다시 바꿔놓고 봤을 때는 두 개 있고 얘는 B 제곱 하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여기서 이 AB랑 BA랑 여기 있는 얘네들을 내가 이렇게 표현할게. 동유항으로 정리하겠다라는 이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건 결국은 AB를 나열하는 것만큼의 숫자가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 AB 하나, BA 하나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거 두 개가 의미하는 거는 AB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였어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세 개짜리로 한번 가볼까요? A 더하기 B 더하기 A 더하기 B 전체 세제곱. 얘도 마찬가지.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는 여기는 얘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라고 놓고서 하나씩 하나씩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전개를 한다면 AAA, AAB, ABA, ABB, 그 다음에 BAA, BAB, BBA, BBB 이렇게 완료가 되겠죠. 총 8개의 항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AAA는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습니다. 그죠? 지원이 왔어요. 그 다음에 AAB, AAB 봐봐. AAB 여기 하나 있고 AAB 여기 하나 있고 또 어디 있니? AAB 여기 있잖아. 그지? 그래서 AAB는 몇 개 있어? 총 3개 있어. 그리고 여전히 여기 있는 얘가 의미하는 건 뭐가 되겠어? AAB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팩, 2팩 이렇게 되겠죠. 3팩을 2팩으로 나눈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똑같은 의미로 얘도 3개가 되고 여기는 얘도 1개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얘가 1개인 이유는 BBB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라고 판단해 줄 수 있어. 다시 정리하면은 여기 3개의 자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다가 내가 AAA나 뭐 이런 애들을 다 각각 나열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죠?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그 경우의 수가 얘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두 개짜리의 나열은 두 개짜리의 가포수는 뭐랑 똑같다? 조합이랑 똑같다라고 얘기했었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중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B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세 개의 자리 중에서 B가 들어갈 자리를 하나도 안 뽑을 거예요 라고 하는 3C0이랑 경우의 수가 똑같은 거야. 여기는 얘는 얘랑 똑같아.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면 하나만 더 보면 이해될 거야. 여기 있는 얘는 3C1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 세 개의 자리 중에서 B가 들어갈 자리를 하나 골라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3, 요 3이 요 3의 의미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그럼 3C2가지가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나 3C2나 똑같습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마지막 여기는 얘는 B가 들어갈 자리 3개를 다 고를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얘를 A로 접근하면 반대가 되겠죠. 3C3이 될 거고 3C2가 될 거고 3C1이 될 거고 3C0이 될 거야. 그런데 조합의 성질상 얘랑 얘랑 어차피 같은 거고 얘랑 얘랑 같은 거고 얘랑 얘랑 같은 거고 얘랑 얘랑 다 같은 거니까 여기는 얘는 A 입장에서 바라보든 B 입장에서 바라보든 상관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 1의 의미가 뭐라고? 3C0이라고. 예, 3의 의미는 3C1이고요. 3의 의미 3C2고 여기는 얘는 3C3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이 식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결국 이런 식이 나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다시 3C0, 그 다음에 A의 세제곱, B는 하나도 없었어요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C1, A의 제곱이고 B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3C2, A의 1제곱이 B가 두 개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C3 해서 A가 0개 있고 B가 3개 있는 이런 상황이 결국 여기 있는 얘를 뭐한 거예요? 전개한 거예요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니?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럼 얘를 A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쓸 수도 있을까?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A 입장에서 바라보면 3C3, 그러니까 A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고, B의 0제곱, 그 다음에 3C2, A의 제곱, B1, 그 다음에 3C1, A의 1, 그 다음에 B2 이렇게 돼. 그죠? 마지막으로 3C0, A가 하나도 없었어, B가 3개 있었어.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있는 이 개수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개수들. 우리가 보통 이제 말하고 있는 A 더하기 B라고 하는 거 전체를 세제곱했어요. 그러면 A 세제곱에 더하기 3A제곱 B에다가 더하기 3AB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B세제곱 이렇게 썼을 때 여기 있는 이 개수들이 각각, 이 개수들이 각각 다 어떤 의미가 있었어? 여기 얘는 3C0의 의미, 얘는 3C1의 의미, 3C2의 의미, 3C3의 의미가 있었다는 소리야. 그죠? 그럼 왜 3C0이고 3C1이고 3C2이고 3C3인지 이것만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세 개잖아, 세 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세 개의 주머니가 있었다는 뜻이거든, 얘들아. 이제 여기서 하나를 꺼내고 여기서 또 하나를 꺼내고 여기서 또 하나를 꺼내서 내가 하나에 뭘 만들 거야? 이렇게 항을 만들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A를 꺼냈어. 여기서 A를 꺼냈어. B를 꺼냈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거 하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애가 여기서 만약에 B를 꺼내고 여기서 만약에 A를 꺼내고 여기서 A를 꺼내도 여전히 동류형으로 같아질 테니까 그지? 결과적으로 세 개의 뭐 중에서 세 개의 주머니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중에서 A가 들어갈 거 두 개를 선택한다라는 의미거나 아니면 B가 들어가 B를 꺼낼 거 하나를 선택한다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서는 B를 하나 꺼낼 거고요. 나머지에서는 A를 다 꺼낼 거예요. 라는 의미로서 A제곱 B의 1제곱의 개수를 우리는 이제부터 3C1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거 좀 정리해보면은 다시 A 더하기 B 전체의 세제곱은 이런 느낌으로 혹은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어. 이렇게 전개되거나 이렇게 전개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제 뭘 배운 사람들이니까 시그마를 배운 사람들이니까 굳이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다 늘려서 쓸 필요 없이 여기는 얘를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겠네. 이해되나요? 다시 봐봐. 얘가 의미하는 거 봐. 시그마잖아. 시그마. R은 0부터 3까지. R은 0부터 3까지. 3CR. A의 3마이너스 R제곱, B의 R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의미하는 게 처음에 0을 집어넣으면 여기 0이 되고 여기 0이 되고 여기 0이 되니까 이게 첫 번째 얘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여기 얘가 그 다음 거 1을 집어넣어 버리면 이게 1이 되고 이게 2가 되고 이게 1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게 두 번째 거 얘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2를 넣은 게 얘고요. 3을 넣은 게 얘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시그마 식이 결국은 여기는 얘를 다 전개한 여기는 얘를 의미합니다. 라고 판단해 줄 수 있겠네요. 됐어?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를 밑에 있는 얘를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센다면 이렇게 세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는 여기가 R이죠. 여기는 얘가 R이야. 그죠? 여기 얘가 N3-R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3C0이 되고 A의 0, 그 다음 B의 3 되지. 그게 얘가 거꾸로 가겠다. 그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될 거고 2를 집어넣으면 얘가 될 거고 3을 집어넣으면 얘가 되니까 순서를 뒤집어서 다 더한 거니까 어차피 다 더한 거. 얘가 됩니다. 라고 판단해 줄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늘의 핵심은 결국 뭐냐면 여기는 얘를 전개한 결과가 여기는 얘가 된다 혹은 얘가 된다. 이거나 이거나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얘가 된다, 얘가 된다.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가는 일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아, 이거는 A 더하기 B 전체의 세제곱이었어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이게 어려워. 알겠죠? 우리가 이제 뭔가를 배우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이런 방향으로 배웠어. 얘를 다 전개해봤더니 이렇게 됐고 얘를 시그마로 옮겨봤더니 얘가 됐어. 이렇게 배웠다면 얘를 보면서 여기는 얘를 추론하는 건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괜찮아. 왜? 그 방향으로 공부를 해봤으니까. 그죠? 그런데 반대로 여기는 이 식을 바라보면서 이 식을 바라보면서 여기 있는 얘를 떠올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케이? 다시.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제 앞으로는 여기는 이 식이 A 더하기 B 전체의 세제곱을 의미하는 거야. 여기는 이 식이 A 더하기 B 전체의 세제곱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지지. 이 상황 자체가. 그지? 그래서 이거를 저렇게 바라, 이거를 저렇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애가 여기는 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오케이? 우리는 항상 선생님이 예전에도 말했지만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는 우리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호라고 했어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어, 사실은.
그죠? 근데 시그마를 좀 빡세게 배우다 보니까 우리한테 시그마는 굉장히 어려운 거야 라고 인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적인 어떤 기호가 나왔을 때 있잖아. 곱하기, 이게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이게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막 2를 10번 더해서 그래를 2 곱하기 10이라고 쓰기로 했잖아. 그죠? 이 곱하기라는 기호가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뭐하겠어? 편리하겠니? 그런데 이 곱하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짓을 했어야 돼? 99단이라고 하는 그 끔찍한 81개수를 다 외웠어야 돼. 맞아요?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기 있는 얘를 다 외웠어야 됐던 거야. 근데 그걸 다 외워놓으니까 어때? 개편하지. 맞아요? 되게 편하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뭘 할 수 있어? 우리는 막 이제 2, 3, 5 곱하기 5, 56 이런 계산도 할 수 있지. 그지? 실제로 우리가 이런 계산을 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어요. 이런 계산을 우리가 실제로 하니? 잘 안 하죠. 실생활에서는 더더욱 안 해. 이런 계산을 할 일이 있으면 우리는 다 뭐 해?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계산기를 켜가지고 계산하잖아. 그지? 뭐죠? 나도 그래요. 심지어. 수학 선생님이 나도. 이런 계산을 하라 그러면 나도 그냥 계산기 켜놓고서는 그냥 해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연습하는 거야. 이거를 연습하려고 지금 이런 되게 불편한 짓을 했었던 거란 말이야. 맞아요? 마찬가지 우리 시그마라는 것도 처음 배웠을 때는 있잖아. 이거 어디 갔어? 시그마라는 거 처음 배웠을 때 시그마의 원래 의미가 뭐였어요? 시그마의 원래 의미가? 그냥 단순해요. 그냥 내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딩딩딩딩딩딩 해서 A 뭐 101까지 이렇게 있었어. 이런 걸 다 이렇게 매번 쓰기 너무나 어때? 귀찮으니까 여기다가 AK라는 일반항 하나 만들어 놓고 K는 1부터 어디까지? 101까지 더할 거야 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얼마나 편하니? 맞아요? 그냥 얘의 의미 자체는 여기 있는 얘였던 거잖아요. L시당초. 그러니까 시그마는 원래 우리가 보기 편하라고 만들어진 기호가 맞아요. 오케이? 대신에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뭐 시그마 용법이다 해서 되게 다양한 계산들을 하니까 우리는 괜히 시그마가 어려운 거야. 시그마 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시그마라는 게 우리한테 되게 편리한 기호입니다. 동의할 수 없겠지만 정말로 편리한 기호입니다. 마찬가지잖아. 이런 얘기 했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맨날 쓰기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기호를 만들어낸다고, 그지? 그 기호를 만들어냈을 때 반대로 얘들아, 여기 있는 얘를 그냥 5에다가 다음에 느낌표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지?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의미를 정확하게 생각해주세요. 얘는 얘입니다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뭔가 연산이 되고 계산이 됩니다.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마찬가지. 시그마를 보면서, 얘를 보면서, 아, 이거 이상하게 생긴 이런 거 하나 있고, K는 1이고, 그 다음 101이야, 그 다음에 AK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얘를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얘는 얘인 거였던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얘는 얘였던 거지. 그럼 얘는 뭐겠어? 얘는 얘를 전개한 결과였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자연스럽게 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를 전개한 결과는 얘였고 얘를 간편하게 쓴 게 얘였어. 그러니까 얘랑 같다는 거 요거는 인식이 좀 편하잖아. 그지? 이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건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 그럼 여기는 얘에서 이쪽으로 가는 걸 생각보다 되게 많이 어려워하고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이 잘 안 돼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뭐가 된다? 여기는 얘가 된다. 마찬가지. 여기는 얘가 뭐가 된다? 여기는 얘가 된다. 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만 잘해줄 수 있으면 되게 편해. 그러면 다시 우리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고 다시 처음에 봤던 요 개념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제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A 더하기 B 전체 N제곱을 전개하고 싶었어 라고 한다면 얘는 A의 N제곱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A의 N제곱부터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N은 하나씩 줄어들면서 마지막에 사라지게 되고 요 B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었던 것부터 하나 생기고 두 개 생기고 점점 늘어나면서 마지막에 N개 생기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개수들은 이 순서대로 얘는 지금 B를 기준으로 바라본 거니까 NC0이 되고 얘의 개수는 N 여기가 1이니까 NC1이 되고 여기 얘가 2니까 NC2가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얘가 NCN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거. 여기는 얘. 이런 걸 이제 보통 뭐라고 해? 일반항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R 대신에 모는 게 0 집어넣는 게 쫙 앞에 있는 거고 N 대신에 뭐 R 대신에 N 집어넣는 게 제일 뒤에 있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R 대신에 1 집어넣는 게 저기는 J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이런 일반항을 만들어내면 이제 우리는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NCR, A의 N-R, B의 R 해가지고 시그마 R은 몇부터? 0부터 N까지 다 더한 게 얘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보면서 얘가 됩니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이것을 이항제, 그러니까 두 개의 항을 가지고 전개해가지고 만들어진 그 결과물에 대한 정리다라고 해서 이항정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여기는 얘를 일반항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얘네들을 전부 다 뭐라고 부르냐면 이항계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전개해서 만들어진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계수들, 이항계수다 이렇게 부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반항을 써서 이항정리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여기 얘를 다 전개한 거는 얘가 되는 거고, 얘를 다 전개한 거는 또 마찬가지 얘가 된다. 이거 보면서 이거구나, 이거 보면서 이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으면 돼. 오케이? 다시 봐봐.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할 일은 뭐냐면 이 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이야. 이 식만 정확하게 딱 이해가 되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되게 편해져요. 알겠죠? 이 식만 딱 이해가 되면 그 순간부터 되게 편해지는데, 이거를 이해 못하잖아? 그럼 되게 힘들어집니다. 알겠죠? 얘가 얘구나라는 상황을 정확하게. 중간 과정, 여기는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얘가 쟤구나라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봅시다. 자, 여기는 얘가 이항 정리였는데, 다시 봐봐.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 여기는 얘가 0을 집어넣으면 뭐야? 0을 집어넣으면은 NC0에다가 A의 N제곱에 B잖아. B가 0제곱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부터 해가지고 얘는 NC1, A의 N-1, B의 1 더하기 등등등등 가가지고 NCN, 그 다음에 A가 0개 있네. B가 N개 있네. 여기까지 다 더한 결과가 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거 다 더한 결과는 뭐였으니까? 여기는 얘를 전개한 결과였으니까 제가 되는 거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 곱셈 공식이라는 걸 배웠을 때는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까지 했었고 a 더하기 b 전체 세제곱까지는 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a 더하기 b 전체 네제곱 이건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었어. 곱셈 공식에서는. 그지?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런 거 전개할 수 있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뿐만 아니라 A 더하기 B의 10제곱 이런 것도 우리는 충분히 전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굉장히 끔찍하지만, 그지? 몇 개만 해보자면 10C0 곱하기 A의 10제곱부터 시작해서 10C1 곱하기 A의 9제곱 곱하기 B의 1 더하기 10C2 곱하기 A의 8제곱 곱하기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가가지고 마지막에 10C10 A의 0제곱 B의 10제곱으로 마무리되는, 여기는 얘를 전개한 결과고요. 여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있는 값이니까, 그죠? 여기는 얘의 계수는 충분히 다 구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뜻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 정확하게 이해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문제 봅시다. 자, 보기 1번. 다음 식을 전개하여라. 충분히 할 수 있겠죠? 해보자, 같이. 연습 삼아. 얘 같은 경우는 4C0, A의 4제곱. 그 다음에 4C1, A의 3제곱, B. 4C2, A의 제곱, B제곱. 그 다음에 4C3, A의 3제곱, B. 아니죠. A, B 3제곱 더하기. 4C4, B의 4제곱. 이렇게 마무리 될 테니까 정리만 해보면 뭐가 되겠어? 여기는 얘는 얼마니? 1이니까 A 4제곱. 여기는 얘는 몇 개? 4개. A 3제곱 B.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6이네요. 그죠? 6 A 제곱 B 제곱. 다시 4. A, B 3제곱. 그 다음에 1. B 4제곱이구나. 이렇게 전개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얘는? 얘도 똑같아요. 그냥 그대로 한번 봐봐. 얘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 OC0에다가 곱하기 EX가 몇 개 있어? 5개 있어. 그 다음에 OC1에다가 EX가 몇 개 있어? 4개 있고 Y가 1개 있어. OC2에다가 EX가 몇 개 있고 3개 있고 Y가 2개 있어. OC3에다가는 EX가 2개 있고 Y가 3개 있어. 더하기 OC4에다가는 EX가 1개 있고 Y가 4개 있어. 마지막으로 OC5에다가 그냥 Y만 5개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그냥 한땀한땀 계산해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건 얼마겠어요? 여기는 얘가 1이고 2의 5제곱이니까 32의 X 5제곱. 얘가 5고요. 이게 16이니까 80의 X 4제곱 Y. 얘가 10이고 이거니까 80의 X의 3제곱 Y제곱.
이건 그냥 10이고 이거니까 얘는 40에 x제곱 y세제곱 얘 5고요 하나니까 10인가요? 그러면 x, y 되죠. 마지막으로 y 5제곱 이렇게 전개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다 전개할 수 있는 이제 툴을 제공한 게 뭐다? 이항 정리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앞으로 너희가 이걸 몽땅 다 이렇게 다 전개할 일은 아마 잘 없을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되고 너희도 몇 번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실제 문제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x 더하기 a 더하기 b 전체 8제곱에서 여기는 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딱 얘만 타겟으로 잡고 얘만 구해달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앞에 이거 전개하다 보면은 앞에 드르르 있었을 거고 여기 중간에 a 세제곱 b 5제곱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거기는 걔의 개수는 당연히 a가 3개 있고 b가 5개 있으니까 얘는 8개 중에서 b 입장에서 보면 5개가 되는 거고 a 입장에서 보면 3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3을 써주든 5를 써주든 상관없잖아. 그럼 당연히 3을 써주는 게 편하겠죠. 상식적으로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는 얘가 여기는 얘의 개수구나 그냥 이렇게 적고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답은 8, 7, 6, 그 다음에 3, 2, 1이니까 56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되게 쉬워지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어마무시한 이런 전개,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8제곱을 전개한 이런 거의 개수들이는 쉽게 구해낼 수 있다라는 이 개념을 이항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럼 본격적인 문제 4-1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어떤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는지 한번 봐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 여기는 얘의 전개식에서 x세제곱의 개수와 여기는 x세제곱분의 1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고 돼 있어. 일단 천천히 자 3x의 제곱에 더하기 x분의 1 전체 6제곱을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얘를 전개한 거 쭉 중에서 x세제곱이라고 하는 여기는 얘의 개수가 난 현재 궁금한 상황이야 라는 거야. 그럼 타겟을 좀 잡아보자. 어떻게 되면 얘가 x세제곱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지금 여기는 이거 한 덩어리랑 여기는 이거 한 덩어리랑 이렇게 두 개의 덩어리가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항 정리인 거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몇 개씩 가져가면은 이런 애가 될까를 생각해 봤더니 요거 세 개 가져가고 요거 세 개 가져가면은 딱 요런 형태가 될 것 같아. 맞아요? 이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x제곱을 3개 가져가고 그다음에 x분의 1을 3개 가져간다면 걔를 계산하면은 결국 이 결과가 x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 바로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의 개수는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 얘의 개수는 6개 중에 3개를 고른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이거 전체를 3개 가져간 거니까 여기에 3의 세제곱도 따라 붙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 x분의 1이었으니까 뭐 그냥 아무것도 안 붙겠지. 결국 얘가 답이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알겠어?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뒤쪽에 x세제곱분의 1이라고 한 여기는 얘의 개수도 지금 현재 궁금합니다 라고 준 거잖아. 그러니까 x세제곱분의 1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니? 여기 6개 중에서 이거를 몇 개 가져갈 거야 라고 이것만 잘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이게 몇 개면 되겠어? 이게 5개. 이게 한 개면 되겠지.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저긴 쟤는 6개 중에 하나만 얘를 가져갈 거고 3이 하나 달라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얘가 x세제곱분의 1의 개수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이해돼?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얘들아 이렇게 좀 심플하게 돼 있으니까 바로 3개구나 1개 5개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안 보이는 상황이라면 어떡할까? 그걸 잘 찾기가 너무 어려워라고 한다면 이렇게 찾아도 괜찮아. 잘 봐봐. 얘는 이것만 봐. 이거. 이거랑 이거. 그러니까 x제곱이 몇 개? p개.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몇 개? q개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2p 더하기 빼기 q가 된다. 걔가 뭐였으면 좋겠어? 3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p 더하기 q는 몇 개가 되는 거야? 전체 6개가 돼야 돼. 라는 요거 연립하면 p랑 q를 구할 수 있을 거고 이 연립방 정식을 통해서 p, q값 계산해서 아 이거 3개였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면 됩니다. 어려워지면은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냥 눈으로 바로 보이면은 자연스럽게 찾아주면 된다. 알겠죠? 얘들아 지금 졸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 놓치면 안 돼. 알겠죠? 그리고 지금 이 개념 이항 정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적 개념으로 넘어가요.
똑같은 개념으로 그대로 넘어가. 그 다음에 그 개념이 그대로 또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항분포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 이항분포로 넘어간 게 또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정규분포까지 넘어가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이 개념 한 번 놓치잖아? 그럼 뒤쪽에서 지금 감당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내야 돼. 알겠지? 그 식의 흐름을 정확하게 딱 잡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다음. 그럼 여기는 예에서 예의 개수가 24일 때 A값을 구해달라 이런 문제였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불편해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심플하게 Y는 여기밖에 없었잖아. 그치? 근데 Y가 제곱이 되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 두 개 주고 얘 두 개 주는 건가? 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얘를 두 개 주면 여섯 개가 되고 여기는 얘 두 개 주면 네 개가 되니까 약분하면 두 개가 되는 거 맞네. 그죠? 아, 그러니까 여기 두 개 주고 여기 두 개 주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4C2에다가 저기 붙어있는 A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E 몇 개? 두 개 여기는 얘가 보다 24다 라고 요걸 만족하는 A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였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개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흐름만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으면 오늘 이항 정리에 대한 내용은 한 30%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늘 내용 뒤에 가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다 잡고 가야 된다. 알겠죠? 잠깐 시간 줄 테니까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 풀지는 말고 얘들아 2번, 3번만 해보자. 유제 2번, 3번. 일단은 2번 먼저 보자. 여기서 얘를 전개한 식에서 여기는 얘의 개수가 라고 했으니까 아 이거 7개 중에서 4개, 여기는 얘 3개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구나 라고 그러면은 7C3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그러면 A가 몇 개? 3개 이렇게 된 게 지금 280입니다 라고 이렇게 준 거야. 그럼 이 식 풀어보면 이게 얼마니? 이게 7, 6, 5 그 다음에 3, 2, 1이니까 약분, 약분, 35인데 여기는 약분, 약분, 40이니 그러면 약분, 약분, 8이 되니까 A값은 2입니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A가 2라는 거 구했어. 그럼 이 상태에서 뭐 해주세요? X5제곱의 개수 구해주세요 라고 한 거니까 저 5개 주고 2개 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7C2에다가 2의 제곱 그냥 이거 계산해달라는 얘기고 계산해준 결과가 84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계산 생략할게. 다음, 두 번째. 자, 3번 문제는 여기는 얘 전개식에서 얘의 개수가 얘일 때 실수 A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럼 봐봐. 여기는 얘가 X가 이렇게 있고 이게 X의 제곱분의 1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잖아. 그죠?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X제곱분의 1을 만들고 싶어, 지금 현재. 그러니까 X의 마이너스 2제곱을 만들고 싶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한테 몇 개 주고 얘한테 몇 개 주면 얘가 되는지 바로 감이 오면 참 좋겠어. 근데 그게 만약에 아니었어도 우리는 무슨 방법이 있다고? 그냥 여기 있는 얘를 x라는 걸 p개,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걸 q개 가지고 그러니까 x의 p-2q 이렇게 된 이 결과가 얘가 마이너스 2가 됐으면 좋겠고 p 더하기 q가 전체 7개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연립해서 p랑 q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봐요. 얘에서 얘를 빼버리면 3q가 될 거야. 3q가 뭐가 돼? 9가 되니까 q는 얼마가 됩니다?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다 몇 개를 줬다? 3개를 줬다. 여기다 몇 개를 줬다? 4개를 줬다. 그러면은 얘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얘는 7C3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고 A는 4개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몇 개 들어가? 3개 들어가. 이 결과가 마이너스 35입니다. 이렇게 준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개수만 딱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애버리고 여기는 얘랑 넘겨서 계산해주고 해주면 얘가 그냥 뿔마 1이 나온다. 이렇게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얘들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쪽 파트는 뭐라고요? 뒤에 있는 개념으로 쭉쭉쭉쭉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 놓쳐버리면 진짜 되게 힘들어져.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안에는 강의 바로 올려놓을 테니까 오늘 안에는 마스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강의 보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넘어가 볼게요. 4-1번으로 가보자. 4-2번으로 가보자. 자, 이번엔 상황이 좀 더 복잡해졌어요. 그죠?
저기는 제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구해주세요라고 돼 있어. 다시 여기는 얘를 전개한 식에서 상수항을 구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러면은 이거를 있잖아 전부 다 전개해가지고 상수항을 구해달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닐 거란 말이야. 타겟을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구하면 상수항이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봐봐. 여기에 앞쪽에는 분명히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뒤쪽에 있는 얘를 전개하면 그 결과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x의 10제곱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x의 8제곱이 될 거야. 왜냐면 여기다 9개를 주고 여기다 1개를 줘버리면 하나 떨어지니까 8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내려갈 때마다 2개씩 내려가는구나. 여기는 x의 6제곱 더하기 땡땡땡땡 이렇게 가서 마지막에 x의 마이너스 몇 제곱이 되겠어요? 마이너스 10제곱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마무리될 거야 라고 해석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얘를 이미 다 전개를 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대충 예상을 해놓고 가면 좋아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는 얘랑 만나서 그러면 뭘 만들고 싶은 거야? 상수항을 만들고 싶은 거니까 얘랑 만나서 상수항을 만들려면 어디에 있는 누구여야겠어? x의 마이너스 2제곱에 해당하는 요 녀석이어야 될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만나서 상수항이 될 녀석은 없겠죠. 왜냐면 여기는 얘는 다 짝수 차수들이잖아. 그지? 얘는 안 될 거야. 그럼 결국 여기는 얘랑 또 만나서 상수항이 될 만한 애는 x의 0제곱의 개수 이렇게 돼 있는 얘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는 얘랑 곱해가지고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하나 만들 테니까 두 개 더한 게 상수항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결과적으로 뭐라는 소리야? 얘의 개수랑 얘의 개수 두 개만 그냥 더해주면 답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됐어? 이렇게 한번 세팅을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구하러 가보자. 그럼 여기는 얘를 전개한 거에서 이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니까 여기 4개 주고 여기다 6개 주면 될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2제곱 만들 수 있겠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개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었어? 얘는 10C4가 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빵 제곱이 되려면 이거 5개 주면 된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었어? 10C5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것도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딱 보고 아 얘랑 똑같네. 얘랑 1 차이 나네. 그러니까 얘는 11C5가 되는구나. 이거 하나 계산하면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답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죠? 전부 다 펼쳐놓고 얘들아 잘 안 보이면 전부 다 펼쳐놓고 이렇게 생각해주면 너희가 스스로 다 찾을 수 있어. 생각해줄 수 있어. 알겠죠? 그 한 가지 주의사항 이거 다 계산하고 가지 말자 얘들아. 이거 다 계산하는 거 아니야?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골라서 계산하는 거야. 알겠죠? 일일이 다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니? 두 번째 얘는 지금 봐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얘는 지금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x의 4제곱부터 어쩌고저쩌고 있었을 거고 어쩌고저쩌고 x의 3제곱 있었을 거고 그렇지? 이렇게 가서 마지막에 상수항까지 이렇게 있었을 거야. 다 써줄게. x제곱 더하기 뭐뭐뭐뭐 x 더하기 뭐뭐뭐를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뭐뭐 x의 5제곱부터 뭐뭐뭐 x의 4제곱 이거 얘들아 다 쓸 필요 없는데 선생님이 그냥 보여주고 싶어서 쓰는 것 뿐이에요. 알겠죠? 너희는 다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럼 이 상황에서 얘네들을 전개해서 내가 뭘 만들고 싶다고? x 3제곱을 만들고 싶다고. 그러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이쪽에 있는 거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곱해봤자 x 3제곱은 절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패스. 그럼 여기는 얘랑 누구랑 만나면 되겠어? 이렇게 슥슥슥슥 와서 얘랑 만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그다음에 여기는 얘는 누구랑 만나면 되겠어? 이렇게 와서 얘랑 만나면 되겠네. 얘는 누구랑 만나면 되겠어? 얘랑 만나면 되겠네. 얘는 누구랑 만나면 되겠어? 얘랑 만나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네 차례에 걸쳐서 계산을 해준 다음에 답을 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되게 불편한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첫 번째.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얘는 일단 저거잖아. 저거. 세제곱. 요거랑 지금 뭐랑 곱한 거야? 요거랑 곱한 거니까 저 앞에. 여기는 얘에서 세제곱짜리면은 뭐가 되겠어? 4C3 곱하기. 2의 3제곱 이렇게 달려있겠다. 이해돼요? 이것도 뭐 굳이 4C3이라고 볼 거 없잖아. 4C1로 봐도 괜찮겠지. 그리고 뒤에 거에서 여기는 얘에서 뭐야? 상수항이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OC0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마이너스 3의 몇 제곱? 5제곱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너무하잖아? 그죠? 이걸 계산하라고?
이것만 해도 243인데? 좀 그러네. 알겠죠? 이거에다가, 어? 이거에다가 여기 얘까지 계산하래, 지금, 그지? 잠깐만요. 이거 너무한데? 어쩔 수 없네요. 해야지, 뭐, 어떻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 근데, 여기는 얘에서 얘또한번더 해야 되고, 그죠? 얘랑 얘도 한번더 해야 되고, 얘랑 얘도 한번더 해야 되니까, 총 이렇게 네 차례, 세 차례를 더 한다면 그걸 더 해줘야 된다. 라는, 망할 문제네요. 그죠? 이런 문제는 그냥,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정도 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알겠죠? 연습만 너희가, 그러니까 이거를 다 계산하지는 말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얘 계수들이 각각 어떻게 나오는지만 너희가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제대로 나왔으면은, 좋아. 계산을 안 해도 돼. 답이 몇이니, 그래서? 답이 몇이야? 어, 그거밖에 안 남아 또? 계산하면 또 그렇게 되나 봐, 그죠? 이것만 되게 커 보이는데. 어쨌든, 그렇게 나온대요. 넘어가도 괜찮겠죠? 할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 한 가지 의문. 선생님, 이항정리라고 해서 그러면 두개 전개하는 것, 두 개의 항자리를 전개하는 건 배웠는데요. 그럼 세개 이상을 전개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라는 그런 의문이 당연히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들잖아, 그지? 나만 들잖아, 그죠? 그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어야 되는 거야. 두 개짜리 하는 건 배웠는데, 그럼 세개 이상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뒤쪽으로 쭉 넘어가서 어디까지 가보냐면,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는 얘. 이쪽으로 가보면 이거 세 개짜리가 돼버렸어, 그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의 구제곱입니다. 4-7번 문제니까, 한번 찾아가 보세요. 어디 있는지. 그럼 여기는 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고 했어.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항정리에서 A 더하기 B의 전체 n제곱에서 얘를 막 전개한 다음에 여기가 A의 뭐 예를 들어 세제곱이었고 그 다음에 B의 몇 제곱이었어 막 7제곱이었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얘의 개수는 얘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했었잖아. 얘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그지? 얘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원래대로라면 여기는 10팩에 뭐가 되는 거야? 3팩, 7팩이 돼야 정상인데 우리는 이렇게 그냥 가포순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10C3이거나 10C7로 그냥 이렇게 취급해 왔던 것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원래 의미는 뭐였어? 이거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였어요. 10개짜리 A 3개랑 B 7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여기 들어갔던 거란 말이야. 똑같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 전체 몇 제곱? 9제곱이 있었어. 얘도 전개 막 나올 거고 여기 어딘가에 A 제곱이고 그다음에 B가 세 제곱이고 그다음에 C가 네 제곱 이렇게 되니 얘 개수가 궁금하다는 거잖아. 지금 딴건 모르고. 그렇지? 그럼 여기는 얘 개수는 뭐겠어? 당연히 여기는 얘를 배열하는 가짓수겠지. 이해돼? 얘를 배열하는 가짓수.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9팩을 2팩과 3팩과 4팩으로 나눈 여기는 얘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해 주면 된다. 됐죠? 그럼 이게 다항정리거든. 그럼 다항정리까지 우리는 마스터한 거야. 쉽죠? 오케이? 쉬운 거 맞죠? 됐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이게 답이구나. 이게 이 문제의 답이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당연하게도 얘들아, 여기는 얘네들을 전체를 다 전개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딱 하나 타겟 잡아놓고 거기 있는 개의 개수 구해라. 이 정도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판단해 주면 될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떨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 5제곱의 전개식에서 개수가 5인 항이 궁금하대. 이게 뭔 소리일까? 그럼 얘는 A에, 다시, 여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 5제곱이 된다는 소리인데, 여기 중간에 어딘가에 A의 P제곱, 그 다음에 B의 Q제곱, 그 다음에 C의 R제곱이 있었을 때, 여기는 이 개수가 뭐가 되고 싶었어? 얘가 5가 되고 싶었어. 이렇게 되는 이 항이 몇 개인가요?가 지금 현재 궁금했던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의 개수는 원래 뭐여야 되는데, 얘는 전체 5팩을 뭐로? P팩, 그 다음에 Q팩, 그 다음에 R팩으로 이렇게 나눠준 이 결과인데, 얘가 뭐가 되고 싶었다는 소리야? O가 되고 싶었다는 소리야. 이렇게 판단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P, Q, R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주면은 이거의 항의 개수가 나온다라고 판단해 줄수 있겠네요. 그지? 근데 봐봐. 여기는 얘는 5, 4, 3, 2, 1이잖아. 그럼 여기서 뭘 없애줘야 돼? 4, 3, 2, 1을 없애줘야 돼. 근데 여기는 얘가 만약에 4팩이었다면, 그러면 다 없어지면서 얘는 괜찮겠지만, 여기 있는 얘가 만약에 3팩이었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얘가 3팩이었다면은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아무리 뭘 갖다 놓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 돼요. 되네? 2팩, 2팩 하면 되지. 근데 잠깐만, 문제가 있어. 3, 2, 2면은 5를 넘어가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거는 결국 4, 1, 0밖에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돼요? 여기는 얘의 순서상의 개수는 4, 1, 0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당연히 3팩까지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답은 6개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P, Q, R에 각각 4랑 1이랑 0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큼이 여기 항의 개수가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항 정리라고 하는 거는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봅시다. 결과적으로 이 식을,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나요? 이게 오늘의 메인 테마잖아, 그지?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나요? 다시, 그래서 A 더하기 B 전체 N제곱은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고요. 이 계산된 결과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를 얘라고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 얘가 얘구나. 얘가 얘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보면서 여긴 얘가 A 더하기 B 전체 N제곱인 걸 모르면 안 된다는 소리야. 아직까지는 몰라도 됐었잖아, 그지?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모르면 안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케이? 이제부터 파스칼의 삼각형부터 해서 이항계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배우게 될 거란 말이야. 오케이?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고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뭔가 틀이 되게 간단해요, 생각보다. 오케이? 봐봐. 일단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건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고요. 봐봐. A 더하기 B의 전체 1제곱은 그냥 1 더하기 1. 그러니까 A 더하기 B잖아, 그지? 개수만 놓고 보면 1 더하기 1이고 얘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었으니까 1, 2, 1 이렇게 쓴 거고 그 개수들만 이렇게 해서 써버리잖아.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이렇게 써버리잖아. 그러면은 그 개수들이 이거 두 개 더한 게 얘고요. 이렇게 더한 게 얘고 이렇게 더한 게 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게 돼. 이 삼각형을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조합 시간에, 그죠? 수학 하에서 배웠던 내용일 겁니다. 오늘 처음 본 내용일 겁니다. 그죠? 이런 것도 있어요. 라고 기억해 주고. 얘가 구성이 된 게 사실 얘거든. 그죠? 얘가 뭐야? 얘가 EC0이야. EC1, EC2. 그 다음에 3C0, 3C1, 3C2, 3C3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뭘 배웠어? 이거 두 개 더하면 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랑 하나 차이 나고 여기는 얘랑 얘랑 같았을 때 두 개 중에 큰 게 됩니다 라고 배웠었잖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사실 되게 다양한 것들을 편하게 풀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거 먼저 한번 하고 가자. 봐봐. 보기 2번인데 다음을 이용해서 얘를 NCR꼴로 나타내주세요 라고 주어져 있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얘를 계산해주세요 이런 얘기거든. 근데 여기 있는 얘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얘는 어차피 1이잖아요. 그죠? 얘는 어차피 1이니까 얘를 내가 지금 4C0으로 써도 무방하겠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두 개 더해버리면 이거랑 이거 1 차이나고 이거랑 똑같으니까 얘는 5C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면은 얘는 6C3이 된다. 이렇게 6C2가 된다. 그럼 이렇게 해주면 얘가 7C3이 된다. 이렇게 해주면 얘가 8C4가 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하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일단은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를 해주세요. 이런 문제였잖아 지금 현재. 그럼 이 상황에서 여기는 얘를 내가 얘로 쓱 바꿔도 괜찮겠지. 이거 이쪽 다 1일 테니까. 그죠? 그럼 요거 두 개 더한 게 얼마야? 얘구나. 이거 두 개 더한 게 얼마야? 얘구나. 이거 두 개 더한 게 얼마야? 얘구나. 이거 두 개 더한 게 얼마야? 얘구나. 그냥 이렇게 보면은 되게 쉽게 보이죠? 그냥 그거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거 이상의 장점은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고 이런 표가 주어져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이용해서 편하게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고 표가 없을 때는 직접적으로 너희가 하나씩 계산해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넘어가요. 다시 이제부터 말하는 이제 이항계수 이쪽이 오늘의 메인 테마예요. 오케이? 이항계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여기는 얘가 메인 테마입니다. 자, 봐봐. 여기는 이 모든 성질들은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1 더하기 x의 n제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저기는 제 모든 성질들은 다 1 더하기 x의 n제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얘를 내가 전개한다고 생각하면 얘는 NC0 더하기 NC1 곱하기 X 더하기 NC2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등등등등 가서 얘는 NCN 곱하기 X의 N제곱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A가 1이고 이게 B가 X였으니까 그죠? 결국 이런 식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전개한 식은 이거야. 그리고 이거는 얘를 전개한 식이니까 얘들아 이 식은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야. 얘가 얘야. 얘가 얘고 얘가 얘입니다. 두 개 완전히 같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됐어? 그럼 이 식에다 내가 아무 짓이나 막 해도 괜찮잖아. 무슨 말이냐면 저기는 저 식에다 x에다 뭐 1 넣어도 되고 0 넣어도 되고 3 넣어도 되고 뭐 아무거나 막 넣어도 괜찮다는 소리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첫 번째로 뭘 넣을 거냐면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볼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럼 여기는 좌변은 뭐가 돼? 2의 n제곱이 될 거고 우변은 뭐가 되겠어? nc0 더하기 nc1 더하기 등등등 가서 ncn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그게 이겁니다. 오케이? 맞잖아. 그죠? 됐습니다. 그냥 여기다 난 뭘 넣은 거라고? x에다 1을 넣은 거라고. 여기다 1을 넣었더니 1 더하기 1의 n제곱이니까 2의 n제곱이 된 거고 여긴 얘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거 1 넣은 거니까 그냥 nc1. 그다음에 여기다 1 넣은 거니까 nc2. 마지막 1 넣은 거니까 ncn이 되면서 nc0부터 ncn까지 다 더한 이 결과가 뭐가 된다? 2의 n제곱이 된다. 라는 이런 성질, 첫 번째 성질이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됩니다? 알겠죠? 다음 두 번째는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은 거야. x에다 마이너스 1을.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의 n제곱이니까 0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 얘는 nc0에다가 마이너스 nc1에다가 더하기 nc2에다가 마이너스 nc3에다가 이렇게 홀수 번째만 마이너스가 붙을 거예요. 왜냐면 짝수는 마이너스 1제곱 넣어봐야 어차피 얘는 1이 될 테니까 홀수 제곱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살아남겠지. 그러니까 홀수 번째의 개수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가 달려있고 짝수 번째의 개수들은 다 안 남아있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 있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러니까 여긴 얘 홀수 번째들은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짝수 번째들은 그대로 둬서 쭉 다 더한 결과는 0이 된다. 이게 두 번째 성질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더해요. 이거 두 개를 더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두 개 더하면은 얘는 2의 n제곱이 될 거고 두 배의 nc0 더하기 nc2 더하기 nc4 더하기 이런 식으로 짝수 번째만 싹 남겠지. 홀수 번째는 사라질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긴 얘를 이렇게 이렇게 나눠줘 버리면은 짝수 번째 합이 되고 그치? 짝수 번째 합은 뭐가 되냐면 2의 n-1제곱이 되는 거다. 됐어? 그래서 짝수 번째 합은 뭐가 이게 뭐야? 이게 여기는 홀수만 남 이게 홀수 번째 항의 개수라고 했는데 이거는 짝수만 남은 걸 의미하겠죠? 여기는 이 숫자가 짝수인 거.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된 것들의 합은 뭐가 된다? 2의 n-1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세 번째잖아. 근데 첫 번째 게 0이고 두 번째 게 1이고 세 번째 게 2니까 지금 이런 뭔가 좀 뭐라고 하지? 뭔가 불협화음이 좀 생긴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여기는 얘가 짝수 애들만 싹 다 모아서 싹 다 더해버리면 걔는 뭐가 된다? 2의 n-1제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식을 뭐 해요? 빼버립니다. 오케이? 두 개의 식을 빼버려. 그럼 뭐가 돼? 똑같이 2의 n제곱 될 거 아니야? 두 개 빼버리면 두 배에 뭐가 되겠어? nc1 더하기 nc3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서 홀수 번째만 다 더한 게 되겠죠. 그지? 마찬가지 이거 넘어가면 똑같은 결과니까 얘 이렇게 돼 있는 얘네들만 다 더해도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랑 이거 더하면 홀수 번째, 짝수 번째 다 더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돼야겠지. 이해돼요? 이거 더하면 2의 n-1 더하기 2의 n-1이니까 두 배의 2의 n-1이니까 얘는 2의 n제곱 되는 거 맞네요. 그죠? 이거 두 개 더하면 얘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전체 중에서 홀수 번째들이 전체 반을 차지하고 있고 짝수 번째들이 전체 반을 차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됐죠? 그 다음에 이제 4번부터는 이제 무슨 짓까지 하냐면 얘들아 무슨 짓까지 하냐면 이 식을 있잖아 이 식을 미분해 봐요. 아 미분이야 확통인데 미분을 한번 해볼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 그러니까 n에다가 1 더하기 x에 n-1제곱 이렇게 되잖아. 맞아요? 곱하기 얘 1까지 이렇게 써준단 말이야. 그럼 얘를 미분한 거니까 이건 상수항 사라질 거고 얘는 nc1 되겠지. 더하기 두 배의 nc2 곱하기 x 될 거야. 세 배의 nc3 곱하기 x 제곱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마지막에 뭐가 되겠어? n 배의 ncn n x n-1제곱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 되나요? 여기는 얘가 다 내려가서 이렇게 된 거니까. 맞아? 응. 그럼 이 상태에다 내가 x에 1 넣으면 뭐가 될까? 이 상태에서 x에 1 넣으면 n 곱하기 2의 n-1제곱 되겠죠. 얘가 nc1 더하기 2배의 nc2 더하기 3배의 nc3 더하기 4배의 nc4 더하기 땡땡땡땡 가서 n배의 ncn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얘를 발견했다면 얘는 n 곱하기 2의 n-1제곱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얘들아 모두 할 수 있겠네? 적분도 할 수 있겠네. 맞아요? 미분도 했으니까 적분도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안 나와있지만 여기다가 적분을 한번 해볼까요? 아 다시 이것만 마무리하고 가자. 얘는 지금 이 식에다 뭘 넣은 거겠어? 이 식에다 마이너스 1 넣은 거겠죠? 마이너스 1 넣어서 여기 얘가 빵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얘는 홀짝홀짝 또 이제 부호 바뀌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뭘 할 수도 있겠어? 적분을 할 수도 있다고. 그럼 얘 적분하면 이게 뭐가 돼요? n 플러스 1분의 1 전체 1 더하기 x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죠? 얘는 뭐가 되겠어요? n, c, 0, x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 nc1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도 하나의 이항계수의 성질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이 여기서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거 있는 여기는 이 뭐야 다섯 개 총 여섯 개인가요? 그럼 여기는 얘네들을 전부 다 너희가 단순하게 그냥 암기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오케이?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지 말고 물론 여기서 이거 그러니까 3번까지 정도는 너희가 외워도 괜찮을 것 같아.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 정도까지 외워도 괜찮을 것 같아. 성질로서. 그런데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는 얘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걸 전개한 식이 이거구나. 여기는 이 식에서 내가 항등식을 통해서 x에다 1 넣고 x에다 마이너스 1 넣고 뭘 넣고 하면서 만들어진 식이야라는 그런 생각만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되게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에는 없지만 갑자기 내가 nc0 더하기 3 곱하기 nc1이래. 그 다음에 3의 제곱 곱하기 nc2래. 그 다음에 3의 세제곱 곱하기 nc3이래.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3의 n제곱 곱하기 ncn이 궁금했다고 쳐봐. 이런 게 궁금했다고 쳐봐.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는 지금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잖아. 그치? 우리가 외운 게 아니니까 못 풀어요가 아니라 단순하게 얘네들의 성질은 다 어디서 나온 거라고 얘들아? 이걸 전개한 식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 얘가 되려면 뭐가 되면 되겠어? x에다 3 넣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결과가 뭐가 되는 거야? 4의 n제곱이 되는 거야. 여기다 3 집어넣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원래는 여기는 이 식이 또 뭐였어? 이게 a 더하기 b의 전체 n제곱을 가지고 만든 거였잖아, 사실은. 그지? 만약에 있잖아, 여기에 3분의 1의 전체 n제곱 곱하기 nc0에다가 더하기 3분의 1의 전체 n제곱 곱하기 n-1제곱 곱하기 3분의 2의 전체 n1제곱 곱하기 nc1에다가 3분의 1의 n-2제곱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 곱하기 nc2 이런 식으로 계속 가가지고 마지막에 3분의 2의 전체 n제곱에 ncn이 궁금했어요. 이런 게 궁금했어요 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뭐냐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 전체 n제곱이었어. 얘는 1입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런 식을 바라보면서 얘를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개되어 있는 것, 얘를 전개해서 이렇게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식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자연스럽게 이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여기는 얘도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식을 보면서 아, 그럼 얘는 1 더하기 3 전체 n제곱을 전개한 식이구나라는 생각까지 해줄 수 있으면 너무 쉬운 얘기가 돼버려. 항등식 개념까지 갈 필요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뭘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a 더하기 b 전체 n제곱이라고 하는 저기는 저 식을 전개한 그식 자체를 완전히 머릿속에 박아놓고 이해가 돼 있는 상태여야 돼. 왔다 갔다 왔다 갔다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잡혀 있는 상황이 돼야 돼. 그게 잘 잡혀 있으면 되게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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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릴 거예요. 처음 보는 것도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그런 것만 잘해줄 수 있으면 되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 알겠나요? 오케이? 넘어가. 자, 이 계수들 성질, 이거는 나중에 너희가 이거 복습 꼭 해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너희가 한번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너희 스스로.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것만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되게 다양한 것들을 만들면서 적용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문제 보면서 아, 얘는 처음에 있는 기본적인 이항 정리라는 걸 통해서 어떤 A에다 모르는 거고 B에다 모르는 거고 N에다 모르는 형태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너희가 깨달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봐봐. 다시 말하지만 수학이라는 거 있잖아. 수학이라는 건 몰라서 그냥 어려운 거야. 알았죠? 몰라서 어려워. 근데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졸아서. 오케이? 모르는 이유가 뭐라고? 졸아서라고. 안 와서. 결석해서. 오케이? 지금 오늘 새로운 개념을 배웠잖아. 그지? 근데 물론 지금 이 개념을 처음에 딱 듣고 바로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처음 듣고 이해하기 힘든 친구들도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되게 다양한 수학적인 사고들을 해봤다. 그 경험치가 어느 정도 쌓여 있으면은 지금 선생님이 했단 말이 100% 이해가 됐을 거고, 그거 가지고 자연스럽게 풀릴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치가 안 쌓여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 저게 무슨 소리지? 뭐 전경은 왜 저렇게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막 고민이 되는 그런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경험치가 부족하니까 경험치를 많이 쌓아줘야 되는데, 되게 신기하게 있잖아. 얘들아, 수학은 똑같은 선생님이 강의를 하잖아? 똑같은 내가 강의를 해. 근데 한 클래스에 지금 여러 명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 그러면은 그 실력 격차가 어떻게 되냐면 벌어집니다. 줄지 않고 벌어져요. 벌어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 제대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 이해해가지고 가는 친구들은 실력이 되게 빨리 올라가, 되게 많이 향상이 되는데, 한번 쳐졌어. 내가 저기는 제가 뭔지 모르겠어. 라는 상황에서 그냥 방치를 하게 된단 말이야, 대부분. 근데 그걸 방치하기 때문에 다음 건더 어려워지고 다음 건더 어려워져. 따라오는 친구들은 다음 건더 쉬워지고 다음 건더 쉬워지거든. 근데 못 따라오는 친구들 다음 건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지고 계속 그게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스스로 있잖아. 뭔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 날 이용하라고 했잖아. 그죠? 근데 선생님을 이용하는 친구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선생님 질문하러 오는 친구들이 몇 명, 몇 명, 몇 명, 몇 명, 몇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 질문하러 오지 않아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공부는 누가 하는 거라고, 얘들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하는 거지. 오케이? 너희가 스스로 부족하다 느끼면 거기 있는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해 주는 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맨날 그 개념 공부해라, 개념 공부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내가 알려주지 않은 것도 있을 거야. 분명히 수업 시간을 통해서 알려주지 않은 형태의 어떤 응용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도 배우지 않아도 너희가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거야, 사실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너희 걸로 만드는 거지. 그리고선 만약에 그게 제대로 된 건지 검증받고 싶어. 그럼 선생님한테 가져와요. 선생님한테 물어봐. 선생님,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거 맞아요? 그럼 선생님이 대답해 줄수 있겠지, 바로. 오케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으면, 진짜 공부다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그게 수학 공부를 하는 방법이거든. 알겠죠? 되게 금방 올라요, 생각보다. 너희 생각보다 수학이라는 과목은 어렵지 않아요, 정말로. 진짜로. 선생님이 선생님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이야. 너희가 여태까지 공부다운 공부를 한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뭐만 했어? 그냥 문제만 풀어왔잖아. 그지 않니? 대부분 공부하라고 문제만 풀고 있었잖아. 그러니까는 잘안 늘지. 진짜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고 그렇게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생각하는 진짜 수학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그 노래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노래에 진짜 관심이 많거든. 근데 재훈쌤 노래 부르는 거 들어봤니? 짱이지.
되게 잘 부르시잖아. 선생님도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노력을 해왔거든. 그러니까 막 한 번 노래방 가면 막 5시간 동안 막 앉아가지고 그냥 노래방에서 그냥 죽치고 그냥 노래만 부른 적도 있었어요. 대학교 때. 근데 그렇게 막 노래 연습을 진짜 열심히 했거든. 근데 이수 있지, 이수. MC 더 맥스, 이수 있지. 이수가 어디에 나와가지고 노래 잘 부르는 팁 하나만 딱 알려달라고, 딱 하나만 알려달라고 그랬대. 그랬더니 갑자기 호흡법을 알려주고 갔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기가 진짜 그렇게 이수가 생각하는 노래 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호흡이었던 거잖아. 그죠? 근데 그거 알려줬을 때 사람들 반응이 어떻게 했어? 아, 뭐야, 그딴 걸 배워서 뭐해? 난 지금 당장 노래 잘 부르고 싶은데, 그냥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진짜로 노래를 잘 부르고 싶었으면 사실 호흡법부터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였어. 맞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비슷한 것 같아. 문제 푸는 방법을 열심히 알려준다고 해도 너희 수학 실력이 늘어나니?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 정말로 진짜 그 개념을 가지고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흐름을 너희가 스스로 잡아야 되는, 그게 진짜 수학 공부하는 거고, 그렇게 수학 실력을 늘려놔야지 너희 수학이 편해지고 재밌어지고 쉬워집니다. 알겠죠? 오늘의 주제의 핵심은 결국 뭐였어, 얘들아? 오늘 주제의 핵심은 결국 너희가 이 a 더하기 b 전체의 n 제곱을 전개한 식을 정확하게 이해하자, 이게 주제의 핵심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항 정리라고 부르는 거, 얘를 전개한 식을 100% 이해하자. 단순해, 되게 단순해. 그냥 이걸 전개한 식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 사실을 통해서 지금까지 선생님이 했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 그지 아니? 선생님 다른 엄청난 심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한 게 아니었잖아. 그냥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전부 다 풀고 있었고, 이항계수의 성질이라고 불리는, 여기는 얘도 결국은 뭐였어? 이 형태, 얘를 전개한 식을 가지고 여기다가 1 넣고 1 넣은 거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야, 사실은. 맞아요? 여기다 1 넣고 마이너스 1 넣은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모든 형태들이 전부 다 얘를 베이스로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얘를 이해하고 여기는 얘를 활용할 줄 알면은 지금 했던 얘기들은 다 하나로 들릴 거예요, 선생님이 했던 얘기 모두가 다. 됐나요? 여기는 얘만 오늘 확실하게 딱 잡아가자. 그리고 얘들아, 이해가 안 돼도 봐요, 계속. 선생님이 계속 봐. 그러니까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이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딱 눈빛이 딱 흔들리는 상황이 있어요. 몇 명이 눈빛이 딱 흔들려요. 그러면 아, 쟤 이해 안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친구가 그래서 계속 보려고 보려고 계속 집중하잖아.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든 더 설명해 주려고 해. 아무리 시간이 쫓겨도 어떻게든 더 설명해 주려고 하고 다 이해시켜 주려고 하거든. 근데 이해가 안 됐다는 눈빛을 딱 보인 순간 바로 고개를 숙여버려요. 왜? 이해가 안 됐으니까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라고 그냥 포기하는 순간부터 선생님도 그 친구에 대해서 더 이해시키려고 노력할 수가 없어져요. 앞에서 수업하고 있으면 딱 그런 느낌들이 딱딱 보이거든. 오케이? 근데 다수가 앉아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모두한테 다 맞춰줄 수는 없어요. 대신에 너희가 집중하고 정말 따라오고 싶어서, 정말 다 이해하고 싶어서 그런 눈빛을 반짝반짝 보내고 있으면 선생님이 계속 설명해 줄게, 그거는. 알겠죠? 최선을 다해서 해봤으면 좋겠어. 이해하려고 노력해봤으면 좋겠어.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자. 자, 이거 봐봐. 보기 3번 같은 문제를 딱 보세요. 여기는 얘는 NC1 더하기 NC2 더하기 NC3 더하기 NCN 전체 다 더한 게 63이래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저기는 쟤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NC0이라고 하는 얘를 더한 이 전체 통째 값을 알고 있죠, 지금 현재. 저기는 저 값이 뭐가 돼요? 2의 n제곱이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 값은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빼기 1 이렇게 되는, 얘가 얘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해되죠? 저기는 저 값이 6이었구나 이렇게 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기 4번. 이런 애들을 보면서 너희가 자연스럽게 있잖아. 여기 1번 문제 봐봐. 이거 아까 했던 거다. 그지?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1 더하기 3 전체 20제곱이야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거꾸로 말하면 얘를 전개한 식이 얘일 테니까. 이해되나요? 바로 보이죠? 두 번째 건 뭐겠어요, 얘는? 딱 봐도. 여기 홀수 번째 이렇게 마이너스가 달려있지. 그럼 얘는 결국 뭐겠어? 1 마이너스 3 전체 20제곱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소린 거야. 알겠나요?
그런 형태들을 잘 봤으면 좋겠고, 얘는 짝수 번째였으니까 이런 것들은 외워줘도 좋다고 했죠. 20 마이너스니까 2의 19제곱이 될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됐나요? 짝수 번째 애들만 다 모은 거니까.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지. 2의 20제곱 빼기 1. 얘도 2의 19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라. 아, 여기에 지금 이게 달라붙었어. 이 얘네들이 달라붙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x의 전체 n제곱 한 거를, 여기는 얘 한 거를 모아서 미분해서 만들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얘가 n의 1 더하기 x의 n-1 곱하기 1 이렇게 됐으니 얘였으니까. 그지? 여기는 얘에다가 그냥 그대로 1 집어넣은 결과가 얘일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여기다 1 집어넣은 결과니까 n이 20이었네. 얘가 20. 얘가 20이었으니까 19. 그래서 1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20 곱하기 2의 19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다. 알겠죠? 그런 형태들을 잘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 이항계수 성질이 이게 좀 많이 어려워요. 오케이? 왜냐면 되게 많은 것들을 봐야 되잖아. 이렇게 된 얘네들을 다 봐야 된단 말이야. 저기는 저 성질, 그러니까 쟤네들이 어떤 구성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 저 구성의 모습이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충분히 해야 되니까 이쪽 파트가 되게 어려운 파트가 될 거야. 천천히 한번 보세요. 얘는 지금 어떤 느낌이니? 얘는 어떤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 딱 보자마자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고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얘는 봤는데, 얘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고 있어? n-1까지 가고 있어. 이게 뭔 일이야? 왜 n-1에서 끝났어? 그죠? 근데 가만히 봤더니 봐봐. 2n-1c0이랑 2n-1c2n-1은 어떻게 했어? 같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2n-1c1이랑 2n-1c2n은 같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2n-1c니까 좀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우리 7로 가자. 7c0, 그 다음에 7c1, 7c2, 7c3, 7c4, 7c5, 7c6. 왜 7로 한 거야, 나는? 한 5 정도로 할 거야.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에서 이거 다 더한 결과 일단 2의 7제곱이 된다는 걸 알잖아, 이제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다고? 얘랑 뭐하다고, 얘들아? 같다고. 여기는 얘랑 뭐해? 같아요. 얘랑 같습니다. 얘랑 같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반뚝 잘라서 이만큼이랑 이만큼은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2의 6제곱이었던 거고 얘가 2의 6제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개 더하면 2의 7제곱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이 현상을 한번 잘 생각해봐. 여기 얘가 7이었으면은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전체 몇 개가 돼? 8개가 된단 말이야. 맞아? 그 중에서 반뚝 잘라서 앞에 4개잖아. 뒤에 4개.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2n-1c0부터 시작한다면 쭉쭉쭉쭉 가서 마지막이 2n-1c2n-1이 될 텐데 이게 전체 몇 개가 되겠어? 전체가 2n개가 되겠지. 그죠? 그럼 반뚝 자르면 여기는 얘가 n개였다는 소리잖아. 근데 얘는 0부터 시작한 거니까 2n-1cn-1로 끝나는 게 맞겠네. 그래야 n개가 되겠네. 이해돼? 그래서 나한테 뭘 더해달라는 얘기냐면 얘를 더해달라는 이야기였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여긴 얘는 2의 2n-1-1이 되는 거야. 반으로 나눈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 느낌으로 찾아가면 좋겠다. 다음 요건 아까 했던 거니까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충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그냥 뭐 어렵지 않잖아. 시그마라고 하는 게 괜히 쫄리긴 하지만 얘들아,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지, 이제? 얘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 얘가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일 거야. 왜냐면 얘는 몇부터 시작했어? 1부터 시작했어. 0부터 시작해야지 2의 n제곱인데. 맞아요? 0부터 시작해야 2의 n제곱이 되는 거잖아. 근데 1부터 시작했으니까 뭐 하나 빠진 거야? 여기다 0 집어넣은 거 하나 빠진 거야. 그지? 그래서 0 집어넣은 거 하나 빼준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얘를 지금 뭐 해달라? n은 1부터 50까지 이렇게 더해달라니까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뭘로 바뀐 거야? 등비수열의 합으로 바뀐 거야. 시그마 용법으로 바뀐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 정도 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2 마이너스 2, 2에 50제곱 빼기 1, 마이너스 50,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되죠? 안 되죠? 아, 이거 돼야 돼, 얘들아. 그렇지? 이거 시그마, 이거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수원 다시 해. 가서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야, 그냥. 요것만 딱 잘라놓고는 한번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알겠죠? 됐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 얘는 그냥 뭐 간단하죠. 아까도 했지만 이거 2의 n제곱 빼기 1이란 말이야,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는 요 구성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페이크를 줘요, 나한테. 항상. 0부터 시작하게 주면 참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좀 나한테 페이크를 한 번씩 던집니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빠진 거구나. 이런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얘가 4000에서 5000 사이입니다. 이렇게 준 거니까 그냥 여기는 얘를 한 땀 한 땀 녹아다 떼어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2의 10제곱이 1024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 4배 정도 더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12제곱이면 되겠구나. 답은 12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이제 봐봐. 4-4번으로 가봅시다. 4-4번. 어이구. 거의 다 끝났나요? 아직 벌었나? 아이고. 아직도 벌었네. 이거 오늘 다 못 끝내겠다. 그러면 선생님 하나만, 그냥, 4-4번이랑, 아, 그래요. 4-4번 말고, 아예 연습문제. 오늘 꼭 해줘야 되는 얘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요 얘기는 좀 해주고 싶어. 연습문제 9번이었나? 그래, 이거 한번 좀 봐봐. 아이고. 요거는 같이 한번 꼭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일단 좀 먼저 너희들한테 좀 보여줄 거야. 저 형태를 좀 먼저 보여줄 거거든. 그러니까 시그마 해가지고 k는 0부터 지금 n까지 nck라고 하는 이걸 전체 제곱한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nck 곱하기 nck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여기는 nck가 뭐랑 똑같아? nc n-k랑 똑같거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 이렇게 만들어 볼게. 그러고 나서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뭔지,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거고. 자, 지금부터 우리는 봐봐. 1 더하기 x의 n제곱의 x의 k제곱의 개수가 nck가 된다는 이 사실을 이용할 거야. 이거 이해되니? 여기는 얘의 전개식에서 xk제곱의 개수는 당연히 nck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라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한번 이 식을, 여기는 이 식을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어려워요. 잘 따라와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x의 전체 n제곱, 1 더하기 x의 전체 n제곱이라고 해서 이거 두 개 곱할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1 더하기 뭐뭐뭐 x 더하기 딩딩딩딩 가가지고 뭐뭐뭐 x의 n제곱 이렇게 된 거랑 1 더하기 뭐뭐뭐 x 더하기 딩딩딩딩 가가지고 뭐뭐뭐 x의 n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 얘가 만약에 여기서 k가 3인 경우로 생각해봐. 그럼 얘는 nc3 곱하기 뭐가 되겠어? nc n-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얘는 얘의 전개식 중에서 x3제곱의 개수를 의미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어떤 의미가 있겠어? 여기 x의 n-3제곱의 개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 두 개를 뭐 하겠다는 소리냐면 지금 현재 이거 두 개를 곱하겠다는 소리거든. 그지?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얘 한 결과는 얘랑 얘를 곱한 결과에 뭐가 되는 거야? 개수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데 얘랑 얘랑 곱해버리면 걔가 몇 제곱이 되겠어? x의 n제곱이 되겠죠. 왜? 요건 3제곱이고 요건 n-3제곱이니까 이거랑 이거 곱해버리면 x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n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이해 돼요? 그럼 하나 더. k가 4였을 때 상황을 생각해봐. 그러면 nc4가 될 거고 nc n-4가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 여기 x의 4제곱의 개수와 여기에 x의 n-4제곱의 개수, 요거 두 개를 곱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랑 곱해버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x의 n제곱의 개수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되니?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얘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은 뭐냐면
이런 애들을 전부 다 더할 거예요 라는 뜻이잖아. 결국은 얘랑 여기는 얘랑 곱한 거랑 얘랑 곱한 거에서 마지막에 얘랑 곱한 것까지를 싹 다 더하겠다는 뜻이 이 뜻이었거든. 맞아? 그럼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뭐겠어, 결국은? 이렇게 X의 N제곱들의 개수들을 싹 다 모아서 걔네들을 더하겠다라는 뜻이 돼버리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는 얘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뭐야? XN제곱의 개수였어 라고 생각하면 된다. 맞아요? 어떤 전개식에서? 이 전개식에서. 이해되니? 그런데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1 더하기 X의 뭐야? 2N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얘 전개식에서 X의 N제곱의 개수라고 생각한다면 걔는 뭐겠어? ENCN일 거 아니야,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여기는 얘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 어려운 개념이야. 되게 어려운 개념. 그러니까 지금 얘가 되는 거를 얘는 이렇게 바라봐야 얘로 해석이 가능한 거야, 사실상. 그러니까 얘, 이 자체로는 이거 된다 해석이 안 돼요. 얘가 이렇게 바라봐야만 해석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라보고 얘가 결국은 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너희 스스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오케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여기다 대충만 한 10이나 뭐 좀 작게 한 4 정도 놓고서 N에다 4 정도 놓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너희가 한번 연구를 해보라는 소리야. 오케이? 이게 정확하게 딱 연구가 됐잖아? 그럼 너희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오를 겁니다. 오늘 나눠준 프린트에도 이거 관련된 문제도 들어있을 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한번 연습해보고 여기는 얘를 가지고 개수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한번 해보세요. 형태들을 너희 스스로 막 생각을 해주는 거야. 뭘 보면서? 여기는 이 식을 보면서. 알겠나요? 오케이?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 안 되는 거 질문하고 이양정이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 하나만 더 하고 가자. 요거 아까 하려던 거 읽어 봅시다. 잘 봐봐. 지금 이게 선생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얘들아, 여기는 얘가 일단은 봐봐. fx라고 하는 거는 시그마 해가지고 r은 1부터네 20까지네. 그 다음 얘가 얘였으니까 얘는 20cr. 그 다음에 3분의 1에 20-r. 3분의 2에 r 곱하기 x의 3r.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었거든. 선생님 눈에는 여기 얘가 어떻게 보이냐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 x의 세제곱 전체의 20제곱 빼기 3분의 1의 20제곱으로 보여요. 보이니? 알았어. 그럼 잘 봐봐. 일단은 요건 먼저 이렇게 먼저 바꿀게. 그러면은 이거는 지워도 되거든. 됐어. 그럼 이렇게 놓고 한번 보자. 보이니? 자, 그러면 잘 봐봐. 여기는 얘를 x 세제곱의 전체 r제곱으로 바꿀게. 다시. 보이니?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거랑 이거를 이렇게 슥슥슥 지어가지고 3분의 2 x의 세제곱 전체의 r제곱으로 바꿀게. 자, 이제 보이나요? 보이죠? 됐어? 선생님이 계속 했더니 오늘의 메인 주제가 뭐였다고? 얘를 얘로 봐야 합니다. 보이죠? 이제 보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이렇게 안 보이는 사람인데 이게 이렇게 안 보이면 진짜 되게 답답해요. 그죠? 너희가 처음에 느꼈던 그 기분이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인 상태에서 여기 얘가 이렇게 보인다면 그다음부터 되게 후련해지지. 굉장히 편해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된다. 처음에 선생님이 왜 이걸 강조했는지 알겠어?
얘가 얘를 전개한 게 얘인 건 알겠어. 얘를 보면서 얘가 되는 걸 너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 이게 이런 느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식을 보면서 이 주어져 있는 이 식을 보면서 여기는 얘가 떠오르지 않아. 그러면 되게 힘들어지는 거야, 상황 자체가. 그리고 여기는 얘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나중에 간 독립 시장의 확률 얘기가 되는 거고 그거 가지고 이제 이항 분포 얘기로 넘어가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요런 느낌의 식을 이제 뒤쪽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 그래서 fx가 얘구나라고 생각해서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식 하나 만들어주면 되고 하는 건데 지금은 요 문제가 r이 0이 아니라 1이었잖아. 그지? 그럼 뭐가 하나 빠진 거겠어? 여기다가 0 넣는 거 하나 빠지겠지. 여기다 0 넣어버리면 0 넣어버리면 0 넣어버리면 걔가 뭐니까? 3분의 1에 뭐니까? 20제곱이니까 그걸 빼준 거야 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오케이? 그 정도로 식의 구조들이 자연스럽게 잡혀야 되는 이항 정리라고 하는 식의 구조가 완벽하게 그렇게 잡혔을 때 이쪽 파트가 굉장히 편하게 느껴질 거고 그 구조가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문제를 풀어봐야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에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오늘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가 뭐야? 전개 해가지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치? 이거부터 시작을 했잖아. 왜 선생님이 이 노가다를 띄고 다 하나씩 쓰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너희들한테 보여주냐면 이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야. 왜 여기서 있잖아. 이 1이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 1이라는 숫자가 왜 3C0이 되고 3C1이 되고 3C2가 되고 3C3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얘가 다항정리로 활용됐을 때는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가포순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뭐가 가능한 거야? 응용이라는 게 가능해지는 거야. 단순하게 결과만 딱 놓고서 어디 갔어? 여기는 이 결과만 놓고 이 결과만 외워놓고선 이거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문제집이랑 기본서랑의 차이는 뭐냐면 문제집에서는 개념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하나 정리해주거든. 그러니까 실력정석은 얘들아 문제집이니 기본서니? 문제집이에요. 실제로. 얘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잖아. 맞아요? 정리됐고 얘에 대한 설명이 되게 조금밖에 없어. 기본정석은 기본서가 맞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전부 다 개념 설명을 다 많이 해주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실력정석에서는 이렇게만 정리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기본 개념을 익히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 익히라고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라고 선생님이 앞에서 맨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설명을 너희들한테 추가시켜 주는 거야. 이것들을 이용해서 풀어라. 이 개념은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 이유까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결과만 알고 그걸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오케이? 그 선생님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이거 만드는 거 되게 힘들거든. 근데 처음에 얘기를 딱 첫 시간에 좀 되게 깜짝 놀랐었잖아. 그러니까 화학통을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야.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 두 번째 배우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래서 처음 봤을 때부터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부터 이거 알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시작을 해버렸을 때 너희들이 받아들이는 그 느낌이 어떨까? 굉장히 그 혼란스러울 것 같잖아. 그지?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 막 설명했을 때 너희들 되게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 첫 시간에.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다음부터 좀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좀 했잖아. 그지? 좀 쉽게 가려고. 수학은 좀 쉽게 배웠으면 좋겠어. 어려운 거. 그래서 선생님 프린트 나눠주는 이유가 정석에 있는 연습 문제 실력까지 다 풀지 말라고. 지금 당장. 처음 하는 친구들은 그것까지 소화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프린트 자꾸 나눠주는 거고요. 오늘은 좀 프린트 그 난이도가 조금 높을 거예요. 이항정리 개념 자체가 원래 어려운 개념이니까.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